적자생존, 시선을 끄는 자가 손님을 쟁취한다. 이걸 어떻게 이 똑같은 디자인을 이래 만들어가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먹자랄들의 눈을 사로잡는 개성 만점 디저트의 세계.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입구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비주얼에 공사 현장에서나 볼법한 예사롭지 않은 장비들까지. 음료 앞방을 보니 카페 같기는 한데 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공간. 아, 여긴 도대체 정체가 뭐요?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연탄빵이랑 극돌 케이크 판매하고 있습니다. 컨셉에는 진심 인정? 그렇다면 맛은? 연탄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안에 이제 슈크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굉장히 달콤하면서 맛있었습니다. 극돌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꾸덕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희한한 비주얼의 빵은 어쩌다 판매하게 되셨대요? 지금 이제 대구의 공사장 아파트 건설현장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쪽을 좀 모티브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똑 깨운 것 같은 광경에 재치를 더하는 안전주의 문구, 방점을 찍는 벽돌과 연탄까지 몰입이 절로 되네. 비주얼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맛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고객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감성 저격. 재미와 맛으로 슬금슬금 입소문 타는 중이라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입방을 좋아해서 사러 오게 됐습니다. 또 안에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먹기도 편하고요. 익숙하게 반죽을 준비하는 사장. 우선 밀가루를 계량하고 색감을 책임질 코코아 분말 추가. 이어서 우유에도 오징어 목물을 넣어주면 완벽한 블랙 완성. 열일 중인 믹서에 버터를 넣어주고 매끈해지도록 섞어준다. 완성된 반죽을 발효하면 이렇게 빵실하게 부푸는데, 속에 가득 찬 가스는 빼고 다시 한번 동글동글 굴려서 둥글게 만들어준 뒤 이번에는 겉표면에 뭔가를 바르기 시작한다. 식빵만 드시면은 좀 맛이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짠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럼블을 묻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인 접시에 나갈 때 이제 쪽 뿌려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연탄 가루 같은 효과도 낼 수 있어서 손님들이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마무리로 반죽을 틀에 담아주면 연탄 구울 준비 끝. 이번에는 벽돌 차례. 레시피에 따라 배합한 반죽을 틀에 꾹꾹 짜주고 완벽한 사각형을 위해 묵직한 뚜껑을 닫으면 벽돌도 준비 완료. 잠시 뒤 드디어 오븐 속에서 탈출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어디 보자, 모양은 제대로 나왔나? 완성입니다. 야, 모아놓으니 리얼한 연탄 그 자체. 뒤질새라 모습을 드러낸 벽돌도 차곡차곡 진열해주면 손님 맞을 준비 끝.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있는 성효 씨. 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물어봤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디저트를 많이 연구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재밌는 반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빵지 순례를 위한 두 번째 이색 디저트 가게. 요즘 온라인상에서 믿고 먹는 빵으로 소문난 곳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고객들 시선 제대로 사로잡는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비주얼의 진심, 과일을 꼭 닮은 무스 케이크가 그 주인공 되시겠다. 너무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말 들을 때보다는 그냥 접시가 비워져 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의 요리 명문학교에서 제과 제빵을 공부한 사장님. 세계는 넓고 디저트는 많았다.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저런 다양한 모양의 디저트를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일 모양 디저트가 너무 좀 사실적이고 색감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대구에서도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크림과 초콜릿으로 빚어낸 조각 같은 무스 케이크. 그 중에서도 과수원에서 갔다 온 듯한 요 녀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는데. 부드러운 크림과 케이크 시트, 과일의 상콤함이 어우러져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맛을 연출한다.
복숭아 향이 향긋하게 나고 복숭아 조림이 달달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과일 대신 먹어도 되겠어요. 이 요망한 무스 케이크 만나고자 전국에서 발길 끊기지 않는 쩝쩝 박사들. 세종에서 왔는데 이게 세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예쁜 디저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SNS로 친구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보게 됐는데 디저트가 과일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사진으로 봤을 때도 되게 과일처럼 생겼어서 신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색깔도 그렇고 어떻게 카페에서 이런 디저트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일처럼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이 비주얼 어떻게 만드는 걸까? 열심히 베이킹 중인 사장님께 그 비결을 들을 수 있었다. 카카오 버터랑 초콜릿 녹인 거에다가 찰구즙이랑 생크림 들어갔고요. 카카오 버터는 이제 입에 들어가면 좀 더 사르르 녹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속을 채울 살구잼에는 깍둑선 살구가 듬뿍 듬뿍. 이렇게 몰드에 부어준 다음 냉동실에서 굳혀주면 수월하게 쓸 수 있다고. 마무리로 등장하는 것은 예쁘게 색을 낸 코코아 버터. 그림을 그리듯 장비까지 갖추고 모양을 잡아둔 케이크 위로 분사하자 점점 주황빛 생기를 찾는 살구 케이크. 인증샷을 부르는 자태로 손님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무스 케이크. 계절에 따라 선보이는 과일도 바뀐다고 하니 이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더운 여름날 지쳐가지 않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저트 춘추 전국 시대. 저마다의 달콤한 매력 자랑하는 이색 디저트. 밋밋한 일상의 색다른 한입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네.